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협찬 제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수정탄 총입니다. 청년이신연구소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60DS 라이노 핸드건입니다. 핸드건인데 수정탄 총. 근데 수정탄 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수정탄을 넣고 쏠 수도 있지만 이 금속 탄피에 플라스틱 버섯 모양의 탄을 넣고 격발하는 그런 제품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치아파 라이노라는 모델 있죠. 그것을 이렇게 수정탄,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감, 조금 더 저렴한 모델로 출시를 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받아서 몇번 사용을 해보고 조금 조립을 해보고 테스트해본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60DS 라이노 모델은 이 청년이신연구소에서 판매하는 이 모델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도 총열 아주 작죠? 조그만한 형태의 이 총열이 짧은 모델과 그리고 총열을 길게 할수 있는 긴 버전 그리고 총열을 중간 정도 할수 있는 중간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총 하나를 구매를 하면은 긴 버전과 중간 버전 이렇게 보이는 짧은 버전까지 총 3개의 권총을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런 탄피를 총 6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탄피가 기존의 수정탄 버전에서 쓰던 플라스틱 탄피가 아닌 기본적으로 조금 무게감은 가볍지만 금속 탄피를 기본적으로 6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금속 탄피를 구매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긴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60DS 라이노 치아파 모델과 동일한 형태고 이세 가지의 사이즈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그립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바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방아쇠 울까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아쇠 그리고 이 실린더 이렇게 분해를 할수 있는 이 앞쪽에 있는 이 실린더는 메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이 총열 마찬가지로 총열은 메탈 제품 묵직한 철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총열, 그러니까 총열의 길이에 맞게끔 긴 모델은 이렇게 알루미늄에 안에 있는 총신, 그리고 또 중간 모델, 그리고 짧은 모델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 서로 바꾸는 조립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앞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이 부분에 일자 드라이버 또는 뭐 100원짜리 동전으로 저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풀어 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총열을 맞게끔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탄피를 삽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을 넣고 탄피를 발사했을 때 사거리는 보통 한 2m 정도, 2m, 3m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슈팅이라든지 타겟팅을 한다는 용도라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가지고 노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총열이 제일 짧은 모델의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이 나사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정하기가 저는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결국에는 지금 짧은 총열에 이 고정할 수 있는 나사를 장착을 하지 않은 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용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 기본 제일 짧은 총열에 이 은색 알루 나사 그 나사를 꽂기 힘든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치아파 라이노 이 제품은 그 더블 액션 모델입니다. 더블 액션.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스식, CO2 가스식의 치아파 라이노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싱글 액션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제품은 싱글 액션은 동작을 안 합니다. 동작을 안 해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동작을 안 해요. 요렇게 더블 액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치아파 라이노에서 보는 것처럼 격발을 할때요 위에 빨간 인디케이터가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재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죠. 가격은 국내 판매가 4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청년이신연구소 설명란에 청년이신연구소에 구매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구매를 하고 자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 좋은 점만 있냐? 뭐 좋은 점 가격 47,000원이라는 금액에 이런 리볼버 치아파 라이노 60DS를 구매한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그래요. 일단 이 피막이 상당히 약합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벌써 피막이 많이 상했어요. 피막이 많이 상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J웍스가 피막이 약하잖아요. 그런 피막이 약한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짧다는 점. 사거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쉽고요. 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 실린더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돌렸을 때이 아랫부분이 이게 걸립니다. 걸려. 이렇게 돌릴 때. 걸리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탄피를 채우고 격발을 할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챔버를, 아, 챔버라고. 이 아래쪽에 있는 총열을 통해서 이 버섯 모양 탄피가 나가는데 가끔씩 이 탄이 이 제대로 구멍에 맞지가 않아서 탄이 중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빼려면은 조금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아무래도 좀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옵션을 이 지금 플라스틱 그립 같은 경우는 나무로 된 목재 그립도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목재 그립을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전에 나왔던 그 청년이신연구소에서 판매했던 그 콜트 SAA 이 싱글암이 액션 이런 제품들은 저는 솔직히 정말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이 60DS 치아파 라이노는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료로 제품을 협찬해주신 청년이신연구소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씁쓸한 유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속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가 뭐 싫은 거 싫다, 좋은 거 좋다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기본적인 뭐 외형이라든지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은 작동성이 조금 안 좋아요. 작동성이 탄피가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탄피가 너무 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47,000원이란 금액 그리고 총열을 3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생김새나 이런 것들은 뭐 고퀄리티의 치아파 라이노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적당히 조금 저렴한 금액에 구매를 할수 있는 재미있는 장난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협찬해 주신 청년이신연구소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번에는 조금 조금 이 수정탄 총이지만 조금 좀 뭔가 스펙타클하고 좀 임팩트 있는 수정탄 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